여러분, 저희 호캉스 하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짠! 행복해! 배달 음식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다. 너무 좋지? 너무 편하지? 솔직히 배달 후기 들려주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 없다는 말. 편하지? 그거 같아. 편해. 해보니까 좋네. 하지만 난 깔지 않겠다. 끝까지 회원 가입하지 않겠다. 오늘 뭘 했냐면요. 이거 에그 샌드위치래요. 그리고 파스타 샐러드에 리코타 치즈 추가한 거예요. 조식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조식 시간이 끝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푹 잤어. 진짜 나도 푹 잤어. 이렇게 아침에 여유 부린 게 얼마만이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얼음이랑 커피 사왔습니다. 감성 있게 뿌려줘. 감성 있게? 내가 음악 깔아줄게. 마치 진짜 에스프레소처럼. 그런 거 없어. 포 오버. 너 창밖 가면 보고 먹자. 근데 진짜 잘 자니까 피곤이 싹 가신다. 여러분, 저희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려놨잖아요.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차초스랑 함께하는 멕시코 여행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박수.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만 해도 진짜 반신반의했거든요.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고 진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요즘엔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책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하세요? 저희가 그 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멕시코 가이드북이랑 파타고니아 책 이제 두 권을 이렇게 출판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랑 이제 미팅을 또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이제 멕시코 가이드북은 출판사 측에서 좀 힘들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들에 연락드린 데도 많았는데 대부분 답변이 멕시코 가이드북 기획은 좋은데 수요가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상 가는 여행지여야 가이드북 시장에서 좀 수요도 있고 이윤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준이 안 되면 적자예요. 출판사들이 책을 안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전자책으로 해서 내가 개인 출판을 한 다음에 수요가 좋으면 나중에 다시 출판사랑 조인을 해서 협업을 해보기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멕시코 가이드북은 일단 출판 실패. 긍정적 보류. 일단 보류. 멕시코 수요가 진짜 없나 봐. 나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파타고니아 책을 정식으로 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진짜 네, 박수 안 쳐.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책을 쓰게 된 출판사가 꿈의 지도라는 출판사인데 이게 여행 분야에 특화된 출판사예요. 가이드북도 홀리데이 시리즈라고 그걸 내고 있고 그 일환으로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을 내기로 했어요. 파타고니아도 수요가 많진 않지만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또 그런 아웃도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할 책이다. 그래서 내년 여름 전에 출간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아요. 진행시켜! 영차! 여보, 피치로에서 그거 한 거 알아? 아, 맞아, 맞아. 그 영상 나와 있나? 거기도 있어. 우리 영상에도 있어. 한 번 더 해볼까? 파타고니아! 진행시켜! 영차! 여보, 카메라 하나 넣어. 여튼 파타고니아 책을 이제 쓰려면 여러분 파타고니아를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 파타고니아에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혜림이가 이 산을 오르니 마니 내가 여길 왜 왔니 설마 또 오겠니 했지만 또 가게 되었다. 진짜 사는 일 몰라. 내가 파타고니아를 총 두 번 갔었는데 혼자 갔었고 혜림이랑 갔었고 이번에 가면 세 번째인데 어쨌든 제가 갔다 온 정보랑 기록들이랑 그걸 토대로 일단 기본 작업을 해놓고 내년 초에 파타고니아를 다시 가서 마지막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레킹을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주제가 트레킹이래요. 그 책에 8알이 트레킹이야 이거. 그거 좀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해. 파타고니아를 떠올리는 사람의 두 분류야. 파타고니아 옷을 떠올리는 사람, 파타고니아의 자연, 트레킹을 떠올리는 사람. 어쨌든 파타고니아의 대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찾을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트레킹을 찐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가면 트레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가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백패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진짜로 배낭에 텐트 넣고 침낭 싸들고 정말 먹을 거 싸들고 일주일씩 열흘씩 진짜 산속에서 백패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랑 옷도 좀 사야 돼서 쇼핑을 해야 된다. 그건 신나지. 저희 파타고니아
예, 파타고니아 입고 갈 거예요. 산다는 얘기 안 했으면 나 진짜 발작했을지 몰라. 제가 최근에 그래서 백패킹 장비들도 알아보고 있고, 텐트, 침낭, 뭐, 매트 이런 거 알아보는데, 와, 이것도 진짜 이 세 개가 무한해, 무한. 비싸. 비싼 건도 둘째 치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내 유튜브가 온통 다 백패킹 알고리즘 때문에 이거 맞더. 텐트도 진짜 가벼운 거 사야 되고, 왜냐면 짊어지고 다니니까. 이게 무게가 10g 줄면 가격이 10만원인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경량이 될수록 비싸지고,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이거 책으로 벌 수입보다 왠지 쓸 돈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신난다. 이거 솔직히 돈 벌려고 책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응, 그래도 벌면 좋지. 어쨌든 내가 이걸로 뭐 큰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핑계로 여보랑 다시 파타고니아에 가서 진짜 찐 트레킹을, 이번에 진짜 찐 트레킹을 하는 게 더 신나고 더 재밌을 것 같아. 무슨 오트레킹이라고 있대요. 잘 몰라요. 뭐 토델파 오트레킹, 토레스델파인의 오트레킹이라고.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잘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발렸네. 이게 며칠을 도는 거야? 8일. 8일을 그냥 산을 빙글빙글 도는 거래요. 그런 이렇게까지 우리가 트레킹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신발부터 세가지고 장비를 좀 챙겨서 갈 거고, 장비도 좀 좋은 걸 살 거예요. 저는 좋은 걸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아침을 야무지게 챙겨 먹고, 바로 옆에 아울렛이 있거든요. 여보,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잡은 거야? 응. 계획적이야.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배달시켜 먹고 아울렛 가는 이 일상이 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제 파타고니아 가서 고생해야 돼. 너무너무 좋네요. 할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여보, 일단 저기 아울렛까지 트레킹 시작.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일단 저기 아울렛으로 갑시다. 아, 근데 요트 멋있다, 그치? 백화점에 왔고요. 3층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아우터 용품들을 모아놓은 데고 파타고니아가 있거든요. 오늘 뭐 살 거야? 나는 난 반바지랑 그 경량 패딩 같은 거나 그런 거. 근데 여기가 아울렛이라 물건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일단 쭉 보자. 꼭 파타고니아 아니어도 괜찮은 거 있으면 딴 데 사면 되지. 나는 꼭 파타고니아 살 거야. 어? 파타고니아 살 거야. 왜? 내 맘이다. 야, 여보, 이런 거다, 이런 거. 이게 몇 인용이야? 이게 2인용 팬티지. 아, 뭐 어때? 이런 데서 한 달을 지내야 돼. 근데 나는 잘 몰라. 잘 몰라서 뭐 좋다 말고를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땅바닥은 어제 침대와 매우 다르군. 여보, 이런 느낌. 여보, 어때? 나는 싫어. 여보, 옆에 서봐. 아, 여기 너무 말라서 싫어. 내가 꼭 사야 되는 게 스틱이랑 무릎 보호대, 그리고 어깨 이렇게 하나 보호하는, 이렇게 밴드 하는 거 있어. 의료용품이야, 의료용품. 하여튼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장미빨 세운다니까. 어, 야, 장미빨 세워야지. 나는 좀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어. 나 솔직히 이런 경량패딩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이쁘진 않은데 우리가 메고 다녀야 되잖아, 하루 종일. 가볍긴 하더라. 근데 저런 거 아니면 갖고 다닐 수도 없어. 나 원래 파타고니아 잘 안 좋아했는데, 근데 점점 예뻐져. 이게 약간 주입식 교육. 파타고니아는 예쁘다, 예쁘다. 이런 건 패셔 아이템이잖아, 트레킹 옷이 아니라. 이거 트레킹하면 왜 안 되는데? 어, 이제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자꾸 생각하게 되네. 그래, 이거 무거우면 다 뭐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무조건 가벼운 걸 사야 돼. 원래? 나는 이런 모자 잘 안 어울리잖아. 괜찮은데? 배꼽치인데, 여보. 재진수. 색깔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 등산회 아주머니 같아. 트레킹 할 때 아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내려 마시면, 커피 딱 내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갈갈갈갈. 갬성 한 스푼 추가해야지, 여보. 낭만에 갬성 한 스푼 추가해야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 갬성 한 스푼 쯤은 내가 짊어질 수 있다. 내 끌고라도 간다. 오, 편하다.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진짜 물놀이 가고 싶어. 올여름에 물놀이 꼭 가야 돼. 여보, 우리의 친구 나이키. 결국 난 나이키.
근데 파타고니아 옷 사고 싶었는데 옷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여기가 아울렛이라. 아울렛 말고 그 본매장을 가야 본매장. 오늘 세일한다. 쇼핑 끝났습니다. 나는 조금 불만족스러워. 이번 것도 샀잖아요. 파타고니아를 못 샀어. 근데 파타고니아 물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울렛이기도 하고 지금 세일한 지가 좀 됐나봐요. 물건이 다 빠져서 제 거 파타고니아는 못 샀고 우리 인철스 나이키 풀 쇼핑했고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버스 한번 갈아타고 갑니다. 아, 얼마나 걸려? 한 시간. 차 없는 사회 서름. 네, 나는 좋아. 다음에 또 오자, 여긴. 여기 오늘 진짜 완전 득템했어. 나이키 득템. 아, 진짜 잘 샀어. 몇 번 사야 돼? 이거.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버스 타고 서울에 왔거든요. 여기 연남동인데 지금 가는 곳이 카페 포이지아라고 포르투갈 컨셉의 그런 카페예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저희가 멕시코 투어를 만들 때 함께 힘써주신 여행사 대표분이십니다. 여행사 대표 겸 그리고 카페 사장님 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지금 이 또 하나를 위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왔는데 여기 커피도 진짜 맛있으니까 혹시 연남동 오시는 분들 한번 와서 커피 드시고 가세요. 분위기도 진짜 좋고 인테리어도 다 직접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초록초록. 메인체리가 좋아하는 초록초록. 어? 아무도 안 계신가? 여기입니다. 포이지아 카페. 포이지아 였다. 포이지아가 포르투갈어로 시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 컨셉의 카페인데 사람이 없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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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우차스 채널을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출연해주고 아 좋네요. 일단 음료부터 고르세요. 녹차 라떼 샥슈크. 나는 아이스 라떼. 빵 먹을 거지? 빵 먹자. 어. 샌드위치는 다 받았어요. 커피 먹자. 여기는 쉽게 먹을 수가 없어.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저희 여행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제이라고 합니다. 가방 팔고 있고요. 여행 팔고 있고 카페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마포구청 쪽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오늘 이거 킬리 때문에 방문하셨잖아요. 저희 킬리 어피터스는 14년간 바로 영업 네. 시작한다. 국내 유일의 백패킹 브랜드입니다. 진짜 네. 킬리는 유명해요.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유명세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백패킹을 잘 안 갑니다. 여러분 가방 좀 내주세요. 가방이 또 여행의 로망인데 일단 오늘 저희 부처님들 이렇게 또 협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용도가 어떻게 되실까요? 용도. 저희가 조만간 백패킹 연습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방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세계여행 막 1년씩 가시는 분들 얘가 베스트셀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유럽 두 달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다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가방이고 이게 제일 색깔이 색깔이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진한 녹색 멕시코 색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종됐습니다. 아 진짜요? 품절됐어요. 품절됐어요? 너무 네 많이 팔려가지고 네, 얘네가 바로 백패킹용 가방입니다. 네, 무게를 엄청나게 감소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50g이에요. 아, 진짜 1kg가 안 되는구나. 네, 엑스팩 원단인데 이거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어. 매봐도 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매봐. 근데 나는 원래 백패킹이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왠지가 약간 느낌이 오죠, 뭐. 어디 하나 올라야겠다, 야.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기능성도 좋아하고 이거 일단 너무 가볍다. 이게 예쁘네.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 이렇게 근데... 딱 해가지고 여기가 예쁘네. 난 요런 거에 환장하거든. 무게 느낌이 어때? 무게 느낌? 아 별로 안 낸 거 같아. 얘 용량은 28리터입니다. 40리터짜리 있는데 28리터 가방 중에 이렇게 뒤에 허리벨트 이렇게 두꺼운 거 되고 이렇게 철제 프레임 된 가방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좋은 가방들은 어깨로 매는 게 아니라 하체로 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벨트가 제일 중요해요. 가방에서 다 열립니다. 아 이거 엄청 편해요. 네. 왜냐면 여기 있는 물건 꺼내려면 다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캐리어처럼 밀리네요. 요즘에 등산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져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까미노 갈 때도 되게 많이 쓴다고. 원래 저희가 구성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용으로 만들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엑스팩 원단은 이제 아웃도어 용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저렴한 원단이 아닙니다. 이게 요트 천 재활용해가지고 안 찢어지겠네요. 잘 안 찢어져요. 맞아요. 사실은 배낭이랑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저는 평생 배낭 여행 안 가본 사람. 남미를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킬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킬리를 되게 많이 봤어. 아, 나 옷 샀잖아 오늘. 나 그냥 입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울렛에서 산 나이키 점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거는? 마음만은 벌써 지금 파타고니아 갔다. 네. 보통 남성분들은 사진 별로 내시죠. 네. 이거 메보시면 네, 이렇게 다니십니다. 여보. 행복하니? 기분이 좋아. 진짜 당장 백패킹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죠? 지금 마음에 두근거려. 나 사실 걸으면서 내 얼굴에 만족한 적 별로 없거든? 오늘은 되게 나 멋있는 것 같아. 행복해? 어, 행복해. 요 근래 본 얼굴 중에 제일 생기 있다. 어제 쾅 쌀 때랑 얼굴이 다르지? 쾅 쌀 때도 좋아 보였어. 호텔보다 지금도 좋아 보이지? 응. 역시 나는 호텔보다 배낭알이야. 배낭만씨. 그래서 배낭만. 저희 킬리를 안 구매하셔도 되는데 배낭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낼 일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 메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가방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메보셨어요? 10kg?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골반 뼈를 감싸야 되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뼈 무조건 쪽. 높이 올리는 게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아. 일단은 이 골반 뼈가 이쪽이잖아요. 얘를 진짜 있는 힘껏 엄청 세게 하시고 아~ 그 다음에 어깨끈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어깨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 어깨가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어깨가 안 아프거든요. 여기가 떠 있어. 아~ 완전 몸에 착 달라붙죠. 어머나. 네. 어머나 예쁜 거 보소. 배낭과 한 몸이 되었어. 이게 10kg예요? 네, 맞아요. 10kg 좀 안 되겠죠. 저희 직원들이 다 세계 여행자 출신이라 강도도 당해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와서 이제 제품에 반영을 시켜요. 예를 들어 귀중품 같은 거 보관할 때 보통 이런 데다가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는 누가 봐도 타겟이 되기 딱 쉽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히든 포켓이 숨어져 있습니다. 안에 또 있어. 네. 오. 그래서 얘는 미끼용. 여기다 아하. 그냥 동전 같은 거 넣고 진짜 카드나 현금은 여기다. 아, 요거 대박이다. 여기 여권 넣으면 딱 사이즈 맞아요. 맞아요. 여권 사이즈예요. 저 이거 너무 예뻐요. 여기 여기 그거 너무 여기 신발 딱 꼽아놓는 이 부분 딱 백패커. 나 갈게 이제. 이대로 공항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요번에 이 가방이 좀 더 잘 어울리기는 해. 여부한테 더 잘 맞아. 와, 진짜 좋다. 기분이 좋아. 그리고 아까가 여기 이거 쇼핑백 엄청 예쁘고 세계지도 그러지. 아, 네. Okay, 받았잖아요. 원래 선물 받은 거는 바로 뜯어봐야 제맛이거든. 우리 하나씩 짊어지고 나가자. 언박싱. 언박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내 거고 이게 여보 거야. 확실히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보니까 좀 사이즈가 다르네. 각자 거 각자가 찾는 걸로 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새 가방을 만져볼 적이 있나 싶다. 생각해보니까. 여보, 새 가방은 기분이 뭔지 알아? 이거 천전 맛있게.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네, 칸콘 가서 입을 거예요. 뭐 어때? 배낭 쌉니까? 막 기운이 막 기분이 좀 이상해. 근데 내 손이 알아서 싸우고 있어. 그럼 한번 매보겠습니다. 어, 여보. 킬리 모델이야. 짜잔. 근데 딱딱딱해. 머그샷이요? 여보 빨리 출발. 오늘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쪽입니다. 이거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아. 이쪽이네요. 아,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하지? 뭐 먹을 거야? 저요? 고기요. 가까워? 어, 700m? 고기를 향한 트레킹. 이거 진짜 이뻐, 가방. 예뻐? 아, 옷 좀 더 예쁜 거 입고 올 거야. 원피스 입고 올 거야. 왜 꼭 트레킹을 등산화 신고 해야 되는데 나 원피스 입고 하고 싶어. 예쁘게 찍어줘라. 진짜 예뻐. 족발집! 마산 족발, 우리의 첫 목적지? 우리의 여행의 시작! 어디 찾았어, 어디?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수요 미식회 나왔더라고. 이런 토포 갬성을 좋아해가지고 쭉 찾다 보니까 여기가 딱 있는 거예요. 족발 먹으러 왔지? 막걸리도 시켜야죠. 막걸리? 지평. 어, 진짜 맛있겠다. 저희의 첫 번째 여행 코스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투자시 좋은데? 지평. 막걸리는 지평이야. 나랑 하는 여행의 첫발 어때? 너무 좋아. 좋아? 나도 좋아. 우리의 다음 여정을 위하여. 위하여. 엄청 뜨거워. 별 끊어 사 나왔나? 아. 역시 막걸리, 막걸리 지평이다. 너무 맛있는데? 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그, 이 결이. 맛있어? 뭐 안 단 족발이라며? 그 프랜차이즈 약간 갑작지근 족발 아니고 시장 족발 같은 느낌이야. 취한다. 여보는 킬리 가방 메고 다니고 싶어 했잖아 원래도. 이 킬리 가방에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막 그런 말 많잖아. 막 자기계발서나 성공담 이런 거 보면은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향해 살아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 사실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뭐 말이 쉽지 안 믿었는데 어쨌든 내가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일하면서 하고 싶은 꿈을 향해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내가 돼 있는 거. 그 옛말이 틀린 게 없다. 내가 여보 왜 좋아했는지 알아? 여보는 항상 열심히 그게 싫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게 여보야. 딴 건 뭐라도 여보 진짜 열심히 꾸준하게 해. 여보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갈 사람이야. 나 인천 갈 건데? 파타고니아 갈 거 아니에요? 갔다 올 건데요. 나 배 인천씨인데요. 여보 같은 여자를 만난 걸 내 인생의 복이다. 맞지. 나는 오히려 역으로 바꿔서 못할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여보가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따라하지. 나는 막 기쁜 마음으로 같이 못 살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근데 내가 여보한테 얘기했나? 미스코리아 진 한 사람이 그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오늘 머리 해준 미용실 원장님한테 되게 감사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예쁜 언니가 제일 반짝이는 순간에 제일 감사한 사람 미용실 원장님이래. 그러면 그 미용실 원장님이 솔직히 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 그 미용실 원장님이 짱인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반짝이는 순간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 나는 그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어. 나는 미스코리아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미용실 원장님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던 거. 그런가 보다. 나는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고 그 여보는 내가 미스코리아가 됐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 근데 말 안 하잖아? 나 진짜 평생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성공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나의 가장 큰 조력자는 여보였다는 걸 공을 나한테 돌리면 돼. 그렇지. 그럼 돼. 근데 이미 공은 100% 여보야. 그래서 나는 그거면 돼. 솔직히 내 꿈은 그거였어. 내 여보 얘기한 적 없니? 어, 나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 분명히 얘기했어. 나? 그래, 나 지금 좀 감동 먹었어. 그래? 어.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보가 공이 100%야. 그치? 그건 사실이야. 그치? 뭐 카메라에 내가 똑딱히 대놓고 얘기해. 맞습니다. 확실한 건 나 혼자는 절대 못했다. 그치? 다 여보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치? 얼마나 진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다 해주는데. 최고다. 그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그날에
맥시코 빨리. 겨울은 항상 좋아. 왜 나는 이게 좋다? 여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야? 딱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바라는 그런 나의 모습이야. 딱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하나로 모든 게 충족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럼 옷이 구겨지잖아. 내 마음은 안 구겨지잖아. 마음은 활짝 피잖아. 아이고. 내가